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수고하십니다. 네,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? 현대 이하요. 현대 위하여. 예. 네, 매수가 후 비중은요? 8만 3천 원에 10%. 83,000원에 10%요? 네. 어머니 목소리에 힘이 없네요. 이제 몇년 됐어요. 네. 가지고 물을 타가지고 좀 내려온 거예요. 단가를 낮춘 거예요. 단가를 좀 빨리 낮추셨던 것 같기도 하고, 아닌가? 그죠? 예, 좀, 많았었어요. 매수. 네, 저기 어머니, 좀 이래. 가져가죠? 조금 더. 비중이 10%잖아요, 그죠? 예. 금액이 크더라도, 난내 90%가 그거보다 또더큰 금액의 돈이 있잖아요, 그쵸? 맞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 이 10%는 자동차 현대위아 같은 경우가 그냥 들어온 건 아니에요. 미국에 대한 부분도 기대치도 많고. 자동차 부품 쪽은 저는 아직 사이클이 조금 더 남았어요. 이제 밑에서 올라온 거고, 현대위아가 이틀 전에 코스피 쪽에서는 가장 상승률이나 수급성도 가장 좋았거든요.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많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줬던 거라서 어머니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될것 같아요. 쌓아놨던 것들을 팔고 들어오고 팔고 들어오고 하는 사고 팔고 계속 있을 거예요. 뭐 외국인 또 팔고 기관 또 외국인들이 파는 것도 사고 계속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갈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동차 부품 눌러줘도 저는 괜찮아요. 어머니가 여력이 되신다라면은 한 6만 원 아래 쪽이라면은 저는 조금 더 사도 될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. 아, 지금은 아니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네, 한 사가고요. 6만 원 정도면은 더 사도 돼요. 예. 그래야지, 왜냐면 왜 올라온 데 사지 않냐면 저는 제 기준이에요. 기준이 그렇다는 게 자꾸 밑에 가격을 얘기 드리는 게 뭐냐라고 하면 안 오면 안 사면 돼요. 얘가 안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. 오를 거잖아요, 그죠? 근데 떨어지면은 산다라는 느낌이 뭐냐라고 하면, 아, 가격이 조정이 있었고 떨어지면 내가 싸게 사야 내 위에 있는 단가가 그만큼 더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. 그쵸? 위에서 사면은 많이 안 떨어지는데 내가 기다린 가격까지 와서 사면은 그만큼 가격 효율이 좋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자꾸 올랐는 데서 사지 말고 누를 때까지. 안 내려오면 오른다는 얘기니까 그 오른 데서 회복으로 가는 관점이 추가 매수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올랐을 때 추가 매수해서 더 크게 비중만 들고 다시 떨어질 때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. 개인 투자자분들은. 그래서 저는 6만 원 아래에서 사시는 게 맞고요. 저는 자동차 긍정적으로 봐요. 누가 뭐라고 해도.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 6만 원 아래 쪽에 오면 매수를 조금 더 하셔도 되고, 혹은 내가 걱정돼서 매수가 잘안 된다 이러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이렇게 콕 집어 드릴 테니까요. 그렇게 하시고 위로도 한 7만 3천 원 정도 오잖아요. 7만 3천 원이요. 시간은 바로 올 수도 있지만 걸릴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7만 3천 원 가격만 생각하시고 오면은 연락 한번 더 주세요. 지금은 손해 보기에는 흐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, 네, 홀딩 하시고 나중에 연락 감사합니다.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